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1년 11월 5일 금요 경마 조철의 징검다리 UCC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지난 한 주 안녕히들 보내셨습니까? 자, 이제 드디어 과천 경마장이 개장을 합니다. 비록 50% 입장이긴 합니다만은 다시 우리 수도권 경마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줄 그나마 50%라도 좀 열어놨는데요.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백신 접종 2차까지 완료되신 분에 한해서 50% 입장입니다. 혹시나 그 백신 접종을 안 하신 분들은 빨리빨리 좀 백신 접종 하셔가지고 경마하실 분들은 좀 그 마사회에 백신 접종 그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코로나 때니까 그런 거는 조금씩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아무튼 지난주까지는 천안 아래로 경마를 좀 했었는데요. 이제는 과천 경마장도 좀 열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자리 잡는 것도 좀 수월할 거고 조금씩 더 나아지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이제 11월 첫째 주 11월 5일 금요일 승부처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제주 하나, 부산 하나, 경주 수가 더 늘었어요. 그래서 총 14개 경기입니다. 자, 제주 경마 승부처가 3568. 부산 경마는 3경주, 5경주, 7경주. 이렇게 7개 경주입니다. 아, 총 14개가 아니라 15개 경주죠. 제주가 8개, 부산이 7개. 그렇습니다. 자, 그 중에 메인 승부는 제주는 6경주와 8경주고요. 부산은 5경주와 7경주. 자, 요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2021년 11월 5일 금요일 제주 부산 금요 경마 예상에 들어가겠습니다. 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오랜만에 들어오신 분들도 또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요. 아직도 구독 안 하신 분들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좀 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꼭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주경마 첫 승부처 3경주부터 들어갑니다. 제주마 6등급 900m 별정 B형 1200만원 이하. 자, 제주 3경주입니다. 자, 첫 경주부터 달러박스 승부로 들어갑니다. 자, 요 위에 우리가 직전경주, 직직전경주 데뷔전부터 배당으로 때려 먹었던 4번마 유명세. 아, 이게 1번으로 되어 있네요. 1번이 아니라 4번이죠. 4번. 4번. 그죠? 유명세 4번. 자, 이 유명세란 마필이 두 번 모두 선행을 받고 한 바퀴씩 잡아 돌렸습니다. 자, 그런데 요번에 지금 압도적인 1위로 팔릴 건데 이번에는 직전 경주하고 대비해서 경주거리가 일단 100m가 더 늘었고요. 부담 중량은 뭐 58kg가 똑같습니다만은 조철이 제일 그 불안하게 생각하는 제주 기수 중에 하나가 바로 김일랑 기수입니다. 자, 이 마필은 김일랑이가 능검 받고 훈련시키고 2연승을 했기 때문에 윤덕상인에서 뭐 김일랑이 체인지를 할 이유가 없죠. 자, 그런데 요번 경주 바로 외곽에 7번마 삼다왕조라는 놈이 발이 좀 빠릅니다. 그래서 외곽에서 갈아엎거나 가서 비비거나 하면
이 4번만 유명세죠. 김일환이가 두번 모두 편하게 선행 가서 받았는데, 문제는 요거 7번만입니다. 7번 삼다방조. 이마필이 집정경주에도 외곽으로 감다가 실패를 했는데, 900m 경주 경험이 이제 세 번째고요. 앞선 능력이 분명히 있는 놈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 유명세를 제끼고 요놈 7번 삼다왕조가 까고 나가면, 이거 4번만 유명세 인기 대가리 팔리고 자신할 수 없는 그런 경주가 바로 3경주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주 3경주 1200별점 B형인데요. 자, 4번만 유명세를 뒤로 돌립니다. 자, 뒤로 돌려놓고, 자, 우리가 노리는 대가리는 앞에 가는 놈들 보내놓고 뒤에서 때리고 올라올 조철의 딸라박스 한 놈, 뭐 2번만 안덕 최고, 자, 이마필도 출주 공백은 좀 있지만 선취입 전개가 가능한, 전개가 유리한 그런 마필이고, 5번 전설무적 역시도 2번 안덕 최고와 마찬가지로 선취입이 또 좋은 마필입니다. 여기에 말씀드린 7번마 삼다왕조, 거기에 8번 사라공주와 9번 천재성까지, 8번 9번까지, 자, 선취입 마리가 한 4마리 정도가 보입니다. 9번 천재선도 직전경주 인코스에서 좀 흙맞고 고러시가 됐던 놈이고, 8번마 사라공주, 자, 이런 편성에서 장우성이가 추입으로 때리고 올라올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는 놈입니다. 후차권에 한 5마리 중에서 조철이 노리는 딸라박스 대가리가 있다. 그래서 4번마 유명세를 뒤로 돌려놓고 첫 번째 승부처로 들어가는 제주 3경주, 첫 경주부터 배당으로 한번 시원하게 때릴 테니까, 자, 3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유명세 뒤로 돌려놓고 한구라 해먹자.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승부 제주 3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승부처는 5경주입니다. 제주 5경주. 제주마 4등급으로 펼쳐지는 1110m 핸디캡이고요. 자, 요번 제주 5경주는 축이 있는 경주입니다.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먹기 한방 들어가는데요. 자, 축은 안쪽 게이트에 있는 2번만 명성여걸이죠. 직전 경주도 선행받고 대차로 한 바퀴 갔다 꽂았는데요. 이번 5경주는 제가 어제 조철의 수요 프레시 라이브 금요 예상 방송에서 이미 여러분들께 다 풀어드린, 자세하게 풀어드렸습니다. 대가리는 뭐고 후착은 뭐고 제가 여러분들께 이미 어제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거 그대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혹시나 안 보신 분들은 조철 스타일 유튜브 영상 바로 어저께 거 보면은 수요 프레시에, 자, 2번마 명성 여거를 대가리로 놓고 때리는 맛본, 받치는 맛본까지 100% 다 공개를 해놨으니까, 자, 요 5경주 찍어먹기 한방 2번마 명성여걸 놓고 짭짤한 배당으로 한방으로 주력으로 갖다 찍어먹는, 자, 오늘 두 번째 승부처, 자, 3경주는 딸라박스고 5경주는 찍어먹기 한방 상한가 때리러 들어가겠습니다. 자, 5경주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시고, 자, 이게 메인 승부처 남았죠. 메인 6경주와 8경주인데요. 자, 먼저 제주 6경주입니다. 달라마 2등급 1400 핸디캡
레이팅 70까지 2세 이상 마필들이고요. 자, 오늘 우리 첫 번째 메인 승부로 들어가는 제주 6경주입니다. 자, 벤츠한테 때리러 가자. 1,000만 원 돈 찾아가십시오 하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려놨습니다. 자, 제주 6경주 한라마 2등급 1,400인데요 이번 경주가 배당이 아주 짭짤합니다. 대가리가 지금 확실한 게 없는 그런 경주입니다. 2번 마 신의 은총, 뭐 3번 마 소통 세상, 거기에 8번 마 전승문화, 요게 한 인기 3강 정도로 팔리고, 안쪽에 있는 직전에 늦발했던 1번 마 리듬 파워, 선입전개 직전에 아쉬웠던 4번 마 천마 재림, 천마 재림도 직전 경주 한타 부족 아쉬웠었죠. 거기에 출발이 좋았는데 잡고 늘어졌던 5번 마 사자우, 거기에 외곽에서 선행 갈고 나갈 수 있는 9번 마 일촉 즉발까지, 2번, 3번, 8번 이외에 나머지 마필들 제가 지금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먼저 2번 마 신혜은총, 얘가 대가리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직전 경주에 끈끈하게 선입전개 2착인데, 3번 마 소통세상, 전현준이가 멋지게 수입으로 날라왔죠. 에코스는 박정광이가 선행 쏘고 나가고, 소통세상이 백길이 막권 지키면서 날라 들어왔습니다. 거기 8번 마 전승문화 역시도 최근 3연타를 때리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부담 중량이 57kg이긴 합니다만은 연투를 또 노려볼 수 있는 그런 편성이다. 자, 이 중에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 한 마리, 능력상 대가리가 한 마리가 있는데 쌍승식까지 노리면서 이번 경주는 한 방짜리 이 중배당 한 방으로 여러분들께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상한가 1,000만 원 때려먹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제주 6경주 레이팅 41에서 70까지 자, 요거 자신있게 한방 때리는 경주니까, 자, 6경주는 조철의 첫 번째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벤츠한테 때리러 가는 그런 승부처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가지고 여러분들께 현장에서 좋은 마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 6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이제 오늘 제주경마 마지막 승부처 두 번째 메인, 자, 제주 8경주입니다. 네, 제주마 2등급 1200 핸디캡이고요. 레이팅 요번에는 100까지 81에서 레이팅 100까지. 자, 요번 제주 8경주는 대가리에 붙여서 후착 찍어먹긴데, 대가리가 얼레벌레 좀 붕, 배당판이 좀 붕 떠있을 그런 경주입니다. 요번 8경주 최대 승부로 들어가는데요. 직전에 최외곽으로 밀려 있었던 1번마 미래동산, 1번마 미래동산 강수환 기수가 탔습니다. 직전에 용섭이가 탔고 이번에 강수환으로 바꾸면서 최교마방에서 승부를 한번 볼 심상이고요. 2번마 원동파워입니다. 최근 2연타를 때리고 있죠. 직전경 직전에는 인기 8이 팔려갖고 대가리 배당 나오고, 직전경주도 인기 3이 팔리고 태왕권하고 들어오면서 또 짭짤한 배당이 나왔었죠. 자, 이번에 2번마 원동파워가 뭐 현장에서 그래도 인기 1위가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철 역시도 이게 달러박스로 팔릴지 아니면 대가리로 팔릴지 제가 뭐 그 사전 인기도가 지금 없기 때문에
만약에 현장에서 대가리로 팔리면 찍어먹기 승부가 되겠죠. 조철 역시 세게 보는 마필 2번 원동 파워. 자, 이게 제주꼬마가 인기, 요것도 한 인기 1, 2위 될것 같아요. 직전 경기 원동 파워하고 뛰다가 후미로 좀 밀려가지고 전개가 좀 꼬였습니다. 요 바로 직전 경기에는 원동 파워의 제주꼬마. 한 방으로 얘네들이 들어오면서 고배당을 터뜨렸습니다. 자, 4번마 제주꼬마가 아마 인기 1위는 아니더라도 인기 2위 정도 갈것 같은데, 자, 4번마 제주꼬마. 저는 불안한 인기 마필로 본다. 우리 징검다리 회원님들께 만약에 인기마 이게 대길이 가면은 그냥 꺾고 가는 그런 맛본이 되겠습니다. 요거보다 노릴 마본들이 더 있기 때문에. 자, 9번마 태왕건. 직전에 원동파워의 태왕건. 얘도 인기 7위가 팔렸었는데 또 들어왔었습니다. 인기 3위였군요. 자, 이번 경주 태왕건 다시 한번 전현준이로 바꿔놓고 승부 의지를 또 내비치고 있고요. 9번마 푸른 물결이죠. 조의연에서 문현진으로 바꿔놨습니다. 얘는 차라리 외곽 게이트가 더 낫습니다. 흙을 안 맞고 뛰는 그런 경주만데. 자, 원동 파워 태왕건에 이어서 3착인데 착차도 거의 없었고 추입으로 다시 때리고 올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자, 10번마 판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요거 10월 16일 날 뛰었던 1, 3, 4, 5차 다 지금 같이 새로 뛰고 있는데, 자, 직전 경주에 제주꼬마가 백길이 팔렸다가 이렇게 부러졌죠. 요번 경주는 안쪽으로 들어갔고 이 제주꼬마가 대길이가 갈것 같다. 그래서 일단 메인 승부로 갑니다. 우리가 경마하면서 최저배당 하나만 빼고 가도 우리 빠따지라는 분들은 충분히 재밌는 그런 경주가 되죠. 자, 이 8경주 최대 승부는요, 제가 이거 달러 박스는 지우겠습니다. 달러 박스는 지우고, 암만 해도 2번마 원동 파워가 대가리가 팔릴 것 같아요. 2번마 원동 파워를 중심으로. 자, 인기마 팔리는 4번마 제주꼬마는 많이 팔릴수록 땡큐다. 근데 분명히 많이 팔릴 겁니다. 그래서, 자, 이번 8경주는 압축을 해서 우리가 한방 때려 먹을 수가 있겠다. 자, 2번마 원동 파워에 직전 10월 16일 날 같이 뛰었던, 자, 이런 마필 중에서, 자, 자를 놈들이 한두 마리 정도가 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 충분히 찍어 먹기 한 방으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겠다. 자, 제주 8경주.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여러분들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 제주 8경주. 좋은 예상으로 상한가 한방꼭 올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월 5일 금요 제주 경마 다 했고요. 3, 5, 6, 8. 자, 이제 부산 경마는 2경주, 5경주, 7경주라 그랬죠. 부산 2경주, 5경주, 7경주. 자, 오늘 부산 경마도 제가 하나 좀더 잡으려고 그랬는데 그냥 세 개만 잡았습니다. 자, 먼저 부산 2경주입니다. 부산 2경주 국산 6권 1200 별정 A형. 요번 경주 대가리 놓고 후차 찍어 먹기 한 방으로 갖다 또 때려 먹는 그런 경주인데, 꼬랑지로 안 팔리는 한 놈을 붙여서 먹는 그런 찍어 먹기입니다. 대끼리 준대끼리 뭐 이런 게 아니고 분명히 요거 백판은 아니더라도 거의 안 팔릴 것 같은데요. 자, 요번 제주 2경주 찍어 먹기가 재밌습니다. 자, 6분 1200. 뭐, 그저 그런
변마들 편성입니다. 자, 이 중에 먼저 1번마 핫플레이입니다. 핫플레이. 조건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직전에 12번 게이트에서 뛰었는데 이번에는 1번 게이트를 딱 잡아 뺐습니다. 1번 게이트를 딱 잡아 뺐는데 다실바깃으로 바꿔놨어요. 덕분에 꼬마 신윤섭이에서 다실바로 바꿔놔갖고 4kg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자 인코스 2점에 다실바깃으로 뭐 선행까지 조질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자 1번 핫플레이를 인정을 하는 그런 경주입니다. 1200m 경주거리 충분히 돌파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문제는요 3번마 뉴 루비입니다. 3번마 뉴 루비 직전 경주에 이게 취입으로 올라오는 마필인데 직전에 김혜선이가 한타 부족하게 올라왔어요. 발주가 좀 늦었었죠. 이 마필은 요즘 뭐 이 혈통의 마필이 좀 잘 나가더라고요. 지롤라모 마필 지롤라모 혈통인데 자 늘어난 경주거리가 분명히 좋아 보인다. 3번마 뉴루비 요즘 혜선이 성적도 좋죠. 박재희도 그렇고 혜선이도 그렇고 결혼하더니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는데 자 1번 3번 자, 이 핫플레이의 뉴루비 얘네가 지금 최저배당으로 가고 있어요. 자 우리는 그래서 이제 승부처로 가는데 1번마 핫플레이는 죽을 때 죽더라도 대가리 인정을 하는데 자 요거 3번마 뉴루비가 올라오기 전에 한놈 찍어 먹을 놈이 있기 때문에 자 그놈이 배당이 지금 삼삼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3번마 뉴루비를 받쳐는 가지만 우리가 한방으로 승부 보는 마필은 자 요번 경주 대비해서 기승기수도 제대로 바뀌어서 앉았고 직전에 좀 아쉬운 모습을 남겼던 그런 마필입니다. 근데 복귀하다 보면 직전 경주에 별로 보여준 게 없는 듯하게 보이지만은 직전에 같이 뛰었던 놈이 지난주에 아주 기가 막힌 성적을 거뒀습니다. 아, 지지난주죠. 지지난주. 편성이 센 데서 뛰었다 이겁니다. 조철이 노리는 마필이. 고놈에다가 한방 때리는 첫 번째 승부처. 1번마 핫플레이는 대가리고 3번마 뉴루비는 닥치는 마건으로만 해놓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자, 가능성이 있는 마필들이 5번마 천하 넘버원 직전에 신윤섭 기수로 지금 바뀌었는데 태훈이가 외곽을 돌면서 좀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이고 6번마 바벨라리락이라는 마필이 주행심사 재범에서 좋은 모습 보였는데 직전에 얼레벌레 뒤에서 광 팔고 있었던 놈이고요. 자, 8번마 닥터캔디도 주행검사를 다시 받고 나오는데 그런대로 끈기를 또 보였던 그런 마필이고 자 9번마 태풍이 자 이것도 직전 경기에 성적이 좀 안 나왔었는데 이 태풍이가 바람이 많이 불던 마필이에요. 근데 직전에 안 팔렸죠. 왜 안 팔렸냐 이 양전기 파행이 3번이나 있었습니다. 이 경주 뛰고 나서 그러니까 앞다리가 좀 안 좋았던 그런 상태에서 뛰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컨디션 체크 현장에서 체중 체크 같은 거 좀 하시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조판이다. 거기에 마지막으로 10번마 픽처 데스포라는 마필. 자, 이 마필 역시도 출주 공백은 있지만 이게 2월달에 능검 받고 나올 때 분명히 기본 가닥지가 있었거든요. 자, 이번 경주 최은경 기수가
구미권에서 꼭 잡고 있다가 때리고 날라올 수 있는 그런 마필이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뭐 나머지 마필 중에서 들어오면 틀리는 건데, 자, 그 중에 한 마리, 조철이 노리는 한방, 아마 한 10배에서 15배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대가리 1번 마 핫플레이에 붙여가지고 대길이 팔리는 3번 뉴루비만 본전으로 받쳐놓고 노리는 아나짜리 한방에 시원하게 찍어먹는, 자, 부산 이경주 오늘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이제 부산은 5경주, 7경주 두 개가 예측권 20장씩, 자, 메인 승부가 들어가는 그런 경주입니다. 형 먼저 첫 번째 메인 승부 부산 5경주입니다. 부산 5경주 국산 4군 1400 핸디캡이고요.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좀 아까운 게, 조철이 여러분들께 월요일날 힐링 라이브에서 추천을 드렸던 그런 경주죠. 이 승리 매직 퀸이라는 마필을 노린다. 대가리는 8번마 스피드 매치가 팔리지만 승리 매직 퀸을 노린다 그랬는데 얘가 취소가 됐어요. 보니까 이놈 나오질 않았습니다. 훈련도 잘 시켜놨었는데. 그래서 요번 5경주는 자동빵으로 8번마 스피드 매치를 놓고 때리는 그런 경주가 되겠는데요. 자, 부산 5경주. 자, 여러분들, 월요일날, 조철이 분명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승리 매직 퀸에, 월요일이 아니군요. 이게, 어제 수요 프레시에서도 또 말씀을 드렸어요. 승리 매직 퀸이 취소가 돼서 제가 이 8번마 스피드 매치를 대가리로 놓고, 이 8번마 스피드 매치 대가리 놓고 한 놈을 노린다. 제가 요거 아마 내일 금요경마에서 메인 승부로 가져갈 거다 하면서 강조를 드렸던 그런 경주죠. 역시나 조철이 1구 이런 2부지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조철이 말씀드린 그대로 5경주는 또 한방 지지로 들어갑니다. 한 마리 딱 걸렸다 그랬죠? 늘어난 경주거리가 좀 유리한 마필이 하나 있다. 자, 8번마 스피드 매치에 두 말 할 거 없이 예측권 20장. 어제 수요 프레시에서도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던, 자, 한 마리 고놈을 노리는 필요 없이 팔리는 불안한 인기 마필들 싹 꺾고 8번마 스피드 매치 놓고 상한가짜리 시원하게 한방 때리겠습니다. 자, 어떤 놈이 되고 어떤 놈이 안 되고, 어제 프레시 라이브 안 보신 분들 프레시 라이브 꼭 챙겨보시고, 자,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1월 5일 금요경마, 자, 마지막 승부처 부산 7경주입니다. 부산 7경주. 자, 2등급입니다. 2등급에 1800 별정 B형 레이팅 80까지 7경주 마지막 경주입니다. 요번 마지막 경주 최근 들어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불안하면서 4연속 입상에 성공을 하고 있는, 자, 7번마 BK존이죠. 2조 강영곤 마방에 다실바가 자가용으로 타고 있는데요. 자, 요거 7번마 BK존. 자, 2착 3번에 직전 경주에는 이제 대가리를 따고 승분을 했는데, 자, 승분한 덕분에 부담 중량도 54밖에 안 됩니다.
최근 늘어난 걸음에 아직 끝이 안 보입니다. 잠재력이 어디까지 나오는지 일단 놓고 때리고 부러질 때까지는 놓고 가야 되겠습니다. 7번 마 BK 존 승군전이지만은 요번 경주에 노리고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요번 7경주에 7번 BK 존에 붙여갖고 때릴 놈 직직전에 부부부 배당을 내고 때리고 들어와서는 직전에 좀 한풀 꺾인 그런 모습을 보였던 2번 마 경주의 누리박이 10번 게이트에서 이제 2번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3번 마 리턴 오브 섭서디. 섭서디가 다시 돌아오긴 왔는데 직전 경주에 1800 앞선에 잘 붙여 나가다가 한타가 부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초반에 약간 무리를 했더니 없다. 100길까지 팔렸던 그런 마필인데. 자, 다시 한번 안쪽 게이트로 들어와서 가능성 있는 마필이고요. 자, 나머지는 외곽의 세 놈입니다. 자, 10번 마 금화미스틱. 직전에 외곽 좀 돌면서 아쉬움 남기고 3착입니다. 조인건이가 다시 한번 박박. 11번 마 다이아몬드 마린의 외곽 기습 선행 직전에 경주에 누레박하고 다이아몬드 마린하고 들어오면서 배당이 92.5배 999가 터졌던 그런 마필입니다. 자, 모준호 기수가 타면서 2km 감량. 자, 11번 마 다이아몬드 마린. 자, 거기에 최근에 바닥을 좀 치다가 직전 경주에 요하니스 기수가 기어 올라오면서 호전세 모습을 보였던 12번 마 말리부별에 자 페로비 7호 안장이 딱 바뀌었습니다. 컨디션도 아주 좋은 모습이고요. 자 그래서 7번 마 BK 존 놓고 한 5마리 정도로 압축이 되는데 자요 중에서 일단 두 놈은 날릴 수가 있는 인기 마필이기 때문에 두 놈을 날려놓고 7번 마 BK 존을 놓고 현장에서 제가 될수 있으면 마지막 경주 뭐 단통은 좀 힘들더라도 때리고 받치기 두방 정도면은 충분히 승부로 한방 지져먹을 만하다. 자 이렇게 느낌이 오는 경주이기 때문에 부산 7경주 자 마지막 두 번째 메인 승부 찍어먹기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 자 부산 7경주 마무리 잘 하면서 여러분들께 칭찬 한번 듣는 그런 하루가 되겠습니다. 뭐 11월 5일 이제 과천 경마가 입장이 시작이 됐는데요. 경마하신 지 오래되신 분들도 또 다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최근 코로나 동안 경마 뭐한 번도 안 해보셨던 분도 계실 거고, 그죠? 많이 경마에 좀 목이 말라 계실 건데, 그래도, 목이 마르건 안 마르건 그건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런다고 얘네들이 돈더 주는 거 아니고. 오랜만에 하시는 분들은 너무 덤벙덤벙 돈질하지 마시고, 한번 간 본다라고 생각하시고, 어차피 조철의 문자를 받고, ARS를 듣고 하시는 분들이 조철의 이 징검다리 방송을 많이 들으시기 때문에 오랜만에 나오실까봐 제가 헷갈릴까봐 자꾸 이 문자 현금 문자 신청하는 거이 화면을 몇번 띄워드렸습니다. 자, 기존 우리 회원님들은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 지금 뭐 1년 2년 안 하신 분들이 태반일 겁니다. 오늘 아까 낮에 이렇게 몇 분이 입금이 들어오시면서 계좌 옛날 거 맞냐 이런 거 문의하신 분들이 많았었는데요. 계좌 바뀐 거 없습니다. 금액도 바뀐 거 없고 똑같이 하루 2만 원, 3일 5만 원이고요. 내일 1경주가 오전 11시부터 발주를 합니다. 오전 11시부터 발주를 하는데 아침에 경주 시작 전에는 우리 운영자가 좀 바쁘기 때문에, 자, 이 방송 끝나고, 바로 입금하면서 입금자 성함만 남겨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내일 아마 좋은 예상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철이 느낌이 괜찮기 때문에 아마 좋은 예상으로 날려드릴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제주 1등 아닙니까? 총 12개 경주 중에서 9개 경주를 때려잡았죠. 그러면서 제주 1등으로부터 사진도 붙고, 자, 요번 주도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월 5일 금요경마 예상 모두 마치고요. 여러분들 나가시기 전에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부탁드리면서 내일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